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혹시 내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게 항상 궁금한데요. 그렇다고 복잡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찾아서 공부까지 하게 되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을 1분 만에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해서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상단 메뉴들 중에서 고용보험제도 탭을 선택하고 펼쳐지는 메뉴들 중에서 실업급여 안내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설명 화면이 나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메뉴바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화면으로 이동했는데요. 바로 이 계산기를 이용할 겁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 계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는데요. 먼저 생년월일 입력하고요. 다음으로 현재 직장을 다닌 기간을 입력합니다. 입사일 입력하고 퇴직일이나 퇴직 예정일 입력하고요. 입력을 끝내면 바로 아래에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최근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했는지 선택하고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사례는 300만 원을 입력해 보겠고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계산 준비가 끝났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급여 수급액, 수급 가능 기간, 그리고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50세 미만인 직장인이 11년 근무했고,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240일간 지급되고 하루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보셨듯이 1분이 채안 걸려서 내 실업급여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한데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